이제 시놉시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전체적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시놉시스가 있고 그 작품 안에는 여러 개의 단원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시퀀스라고 얘기하지. 시퀀스. 시퀀스별 시놉시스가 또 있어. 그러니까 방송국 같은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작품을 공모합니다 라고 말한다라면은 전체적인 시놉시스가 아니라 각 단위별 시놉시스 시퀀스 시놉시스까지 쓴 것을 갖다가 제출을 해야 돼. 캐릭터 디자인하고 기획서를 쓸 때 그렇게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좀 더 디테일한 거를 그 상대방이 내 애니메이션 작품을 살 사람이 알도록 해줘야 돼. 시놉시스는 그 내가 써놓은 그 내용을 읽었을 때 30초가 넘지 않도록 써야 돼. 기억했어 이제? 그 30초가 넘지 않도록 워드를 쳐보니까 A4G에 11포인트로 한 반 페이지 정도 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11포인트 정도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을 갖다 타이핑을 한 다음에 읽어보니까 30초 안에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하필이면 30초냐 이거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못하면요 그냥 바로 잊어버려요. 왜 30초예요? 광고를 연구하는 광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야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좋고 재밌는 걸 보여줘도 30초가 지나가면 주위가 산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의 CF 광고가 제일 길어봐야 30초예요. 그보다 짧은 20초, 더 짧은 15초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종류를 만들어. 30초짜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세 종류를 만들어 쓴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30초짜리 CF를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억수로 들지. 그치? 근데 그 억수로 돈을 들여서 맺는 걸 사람이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봐줘야 그 돈이 안 아까워. 뭐야, 이제 보람이 있잖아. 근데 뭐가 광 나오니까 야, 이게 뭐냐? 근데 똑같이 계속 광광광광 그렇게 30초만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야, 딴 데 틀어. 내지는 시선이 딴 데로 가버린다. 그럼 그다음부터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서 만든 광고를 할지라도 아무 효과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초에 해당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또 시놉시스는 뭐 할 때 이것을 쓰느냐. 자, 시놉시스는 왜 쓰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래요? 주로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지. 이 작품을 만드는데 돈 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그 작품이 돈이 벌릴 걸 같아야 투자를 해. 안 벌릴 것 같은데 투자를 해. 야, 이건 무지하게 재밌어서 이건 돈 벌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판단이 왔을 때 오케이, 얼마야? 내가 한 3억 투자하지. 주문에서 돈이 그래 나온단 말이야. 그 상대방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가 만들고 싶은 이 작품에 돈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를 결판짓는 최초의 코스가 시놉시스에 대한 브리핑이야. 이걸 듣고서 오, 이건 굉장히 새로운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투자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되는 건데 딱 듣자마자 야, 맨날 뻔한 소리 아니야 이러면 나 아야 나 안 해 이러고 나가버린다고. 그 시놉시스는 주로 상대방한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작품이 어떤 작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목적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이걸 쓰인다고. 투자 유치, 투자자한테 도대체 뭘 만들었는데 나한테 자꾸 투자하라고 그러는 거야? 뭔 영화인데? 그러면 쫙 설명할 때 시놉시스를 갖고 설명을 해요. 캐릭터 디자인, 컨셉 아트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그 상대방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돈을 내든지 말든지 결정을 짓는다. 그런 몇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종래의 대부분의 TV 애니메이션은 컨셉 아트도 안 그립니다. 그냥 메모지에다 끄적끄적 그냥 그 시놉 같은 거 몇 번 쓰다가 이게 바로 그냥 시나리오 작가한테 또 돈 줘야 되잖아.
안 써. 바로 어디로 넘어가? 스토리보드로 넘어가 버려요. 많은 백지에다가 기승전결 네트마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5분 만에 끝나야 돼, 쇼가. 그럼 15분 여기 와서 5분 동안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또 8분, 3분 동안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대강 시간적으로 기승전결을 논하는 다음에 대충 뭘 만드냐 하면은 사건의 전개편을 만들어. 트리트먼트라는 말을 내가 한번 가져오지. 트리트먼트. 그 트리트먼트라는 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과 인물들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이해가? 이게 좀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잖아. 그치? 그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이 서로 얽히면서 사건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는데 어떻게 터지느냐? 기승전결의 법칙에 의해서 터지도록 구성을 하는 거예요.